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농업 관련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영향으로 국내외 사료 관련주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한일 사료와 현대 사료는 어제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이틀 연속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누보도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료주가 특히 급등하는 것은 농산물 대부분이 사료용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소맥과 옥수수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대부분 사료용이라며 현재 사료용 소맥은 7월 말, 사료용 옥수수는 6월 중순까지 소요되는 물량을 확보한 상태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수요가 급증한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대규모 투자에 들어갑니다. 로이터통신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의 새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40억 달러, 약 4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는 특히 수요가 많은 수산화 리튬을 연간 2만 5천 톤 생산하기 시작해 생산량을 10만 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수출 규모는 향후 30년 동안 연간 2억 6천만 달러,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웃 볼리비아, 칠레와 함께 리튬 매장량이 많아서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의 건설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추진한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 최초라고 합니다. 네,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에만 약 1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전 내부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발전 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 들어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내용을 아직까지 협의 중이어서 21일로 예정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했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전면 백지화 내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연기된 발표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워낙 커서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동시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열쇠라는 얘기입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의 악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식회계 혐의에서 벗어난 지 일주일 만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대 주주인 싱가포르 쿠프 펀드, 테마스액이 대규모 블록딜에 나서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테마스액은 블록딜 추진 물량을 포함해 셀트리온 지분 6.59%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6.63%를 보유해 두 회사 모두의 3대 주주에 올라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테마스액은 그제 장 마감 이후 셀트리온 주식 23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260만 주에 대한 블록딜을 결정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섰습니다. 매각 가격은 예상 밴드의 상단을 적용해서 셀트리온이 3,900억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00억 원으로 모두 5,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테마스에게 블록딜 추진이 간신히 되찾은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상승세를 꺾게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휘청거리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오프닝과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가 하나 둘씩 개최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낸 것과는 달리 엔터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도 호재입니다. 올해는 엔터 기업들의 신사업이 본격화하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8.48%가 급등한 56,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달 들어서만 15.96% 뛰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YG는 12.12, SM 6.98, 하이브 2.66% 등 다른 엔터주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대부분의 콘서트는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린다며 오프라인 티켓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연 티켓, 유료 팬클럽, 그리고 기획 상품 등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와모화폐 관련주인 비덴트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 10.23%,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CNBC와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장 암호화폐 옵션 거래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과 협력해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상품인 비트코인 차액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최근 지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좀 나름 그래도 반등을 좀 노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우리 증시 뭐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수 흐름은 그래도 좀 정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시장보다는 개별 모멘텀 등에 따른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시장 흐름 뭐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을 고려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내 모멘텀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으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방위산업주와 엔터업종 이 두 가지 업종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최근 방위산업주들의 강세가 오늘 최근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뭐 주요 방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국내외 이슈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쟁 관련 우려감은 주요국들의 방위산업 관련 예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꼽혀지고 있는데 이런 경제제재가 러시아에 대해 가해지면서 이 무기 수출 역시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반대급부로 이러한 무기 수출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를 우리 방산 기업들도 일부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다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국내 측면에서는 이 차기 정권의 뭐 방위산업 정책이라든가 국방 예산 관련에 대한 기대감, 또 거기에 독자 개발 로켓의 상용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측면 등이 유입되면서 주요 방산주들에 대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 역시도 좀 상승세가 주요 기업, 주요 엔터사들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 또 앨범 판매, 콘서트 등의 실적 성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 기존 아티스트들의 수익성은 여전한 가운데 신인 그룹들의 예상 외에 호실적 등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에도 성장세가 지속된다라는 증권가 분석 등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러한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 엔터 업체들 뭐 JYP,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등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증시의 흐름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개별화 종목 장세에 차별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각 업종의 대표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급등을 뭐 단기간에 기대하기보다는 일부 주가 되돌림도 감안해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뭐 국내외 관련 이슈 등을 본다면 좀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의 해외 수주 모멘텀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기대해볼만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9,300억 원 규모의 호주 K9 자주포와 2조 원 규모의 이 이집트 K9 자주포 수주가 성사됨에 따라서 이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오는 6월에 있을 이 호주 랜드 400의 우선 협상자 선정에다라는 빅 이벤트 역시도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일부 감익은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주 모멘텀 등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누리호 발사 등의 요인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 관련 사태로 이런 누리호 발사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독자 개발 로켓 상용화 필요성 부각에 따른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존재감이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JYP입니다. 뭐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상 뭐 긍정적인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뿐 아니라 내년도 실적도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도 이 신인 그룹들이 예상 외로 데뷔 이후에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동세 실적 기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동사가 지분을 투자한 뭐 디어유, 제페토 등이 이 투자 수익까지 발생하면서 이러한 투자 이익 확대까지 더해지는 모습. 또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투어 가시화에 따라서 없었던 이 콘서트 매출 역시도 추가적으로 계속 동사의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등이 계속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직전 주가 고점인 58,500원대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 돌파 기대감까지도 유효한 상황으로 인식하시면서 대응해 볼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 중에서 기본적인 실적 확보를 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엔터즈 중에서 JYP 엔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